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거제도, 가볼 곳이 또 있습니다. 거제의 네.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곳 어디 있습니까? 거제는 뭐 바닷가는 다 좋습니다. 바닷가. 거제. 네. 네, 저는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네, 네. 또. 저는 여기 매미성도 추천합니다. 매미성. 자.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네, 네. 어, 또. 정글돔도 좋습니다. 정글돔이요? 네. 거길 뭐 하는데? 식물원 같은데. 식물원 같은데? 네. 거기도. 이게 돔처럼 돼가지고 안에 식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글이면 정글이지 돔은 또 뭔지.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멀리서 보이는 은빛의 돔, 달걀을 눕힌 것 같은 타원형의 이곳은 고래를 형상화했습니다. 식물원 정도로 알았는데 이름이 거창하게 정글이라고 돼 있어요. 이곳은 그냥 식물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네. 정글 탐험하듯이 터널도 가고 폭포도 가고 네. 네. 그런 이제 정글 정글 전문가 같죠. 정글 네. 경험이 좀 있습니까 해외? 아 저는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국내 정글도 한번 가보죠. 국내 전문가였습니다. 총 면적이 4,100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리 온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무나무, 뭐 바나나나무, 300여 종의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포수와 물안개가 만나는 모습은 더욱 정글을 연상시킵니다. 물보라가. 물보라가 엄청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와. 이걸 저만 보고 왔는데 그래도 카메라에 잘 담았네요. 감상하시죠? 정글의 신비한 느낌이 더해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글 체험. 필리핀, 싱가포르 그런 느낌 많이 나거든요. 필리핀 정도 같네요. 필리핀 네. 정도. 해외 느낌이 좀 납니다. 네. 많이 나네요. 여권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여권 안 갔어요. 여권 여기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이곳의 포토스팟, 바로 새 둥지입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더욱 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갑자기 훅 날아들더라고 이분이. 알았어. 뭐 여기 새 둥지니까요. 가장 오래된 판수나무부터 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파파야, 바나나 나무 같은 다양한 열대 식물들의 향연, 눈이 참 즐겁습니다. 요거 열매는 따면 안 돼요.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온 보람 있네요. 색다른 정글 체험, 거제도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요. 빨간 벽돌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빨강 하면 떠오르는 우체국. 요즘 찾아보기 힘든 공중전화 박스까지. 복고 갬성, 물씬이죠. 어딜 봐도 우체국 네.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행자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자 쉼터. 네. 이 우체국 자체가 회복되어가지고 방치가 오래됐었거든요. 네네. 그 모습이 저희가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가지고 재생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45년 된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추억과 휴식을 선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면 저절로 아날로그 감성 장착돼요. 손글씨를 꾹꾹 눌러 담아 정성스럽게 이런 거 편지를 예전에 했었으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는 이런 거 보냈었거든요. 어머니랑 가족들한테. 근데 지금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있으면은 추억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랜만에 손편지를 써보는데요. 저는 누구한테 썼을까요? 두 분? 설마. 아니 저한테 썼을까요? 학교 살아온 진우에게. 진우가 6개월 뒤 이 엽서를 받아보겠지. 그땐 여유를 갖고 발걸음도 확인해보는 슬로우 진우가 되어 있기를. 추신 생방송 불하침이여 영원하라. 진우가 진우에게. 진우가 진우를 사랑했네. 자기가?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네. 우체국인 줄 알았던 이곳, 옆에선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음식 안에 거제도가, 거제도의 신선한 해물이 들어간 해물 시리즈. 여기에도 특별함이 담겨 있다고요? 동양과 서양의 꿀 조합, 그 맛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미국? 중국이죠. 아, 미국과 중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맛 표현을 영어로 좀 해주시죠.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아, 좋아요. 게를 통째로 튀긴 겉바속촉의 진수, 꽃게 튀김과 통으로 해물이 들어간 통큰 짬뽕까지. 무슨 아니? 뷰랑 같이 아, 끝났는데? 너부터 먹어보고 애들 좀 먹겠다. 네.
요거 먹고 이제 간이 좀 안 됐다 싶으면 입 벌리면 바다에 소금향이 쫙 들어오는 거죠. 제가 방금 거제를 먹었습니다. 오! 힘이 솟아오른다는 문어를 튀김에 넣고요. 어우 소리 봐. 바다뷰를 바라보며 먹는 음식.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거제의 맛 인정합니다. 단 하루 만에 가능한 거제도 세계 여행.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면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